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계세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쁜 딸이 있는데 미술 영재입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서 그렇게 그림에 대한 조예도 깊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주 예쁜 딸을 가졌는데 오늘 우연히 어떻게 병원에 갔다가 종합검진을 하는데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종격동 종양이라는 게 있어요. 종격동 종양. 이걸 찾아보니까 이 척추뼈와 갈비뼈 사이에 어떤 이 공간, 그 공간에 종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기도방에 긴급 기도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죠. 저는 척추뼈와 갈비뼈 사이에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종격동 종양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들어가서 종양 모두를 만지시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저도 종양 걸렸었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회복이 빠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곧 나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 라파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따님의 종격동 종양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따님 귀하고 귀한 따님입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이 자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연히 검사를 하다가 이렇게 종격동 종양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생소한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힘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젊습니다. 하나님 이 종양 다 제거시켜주소. 이 종양 제거된 것을 가지고 간증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친구들에게 또는 선후배들에게 복음을 몰라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병이 완치되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병 또 생사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드시 저는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하라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고 또 제 모토 중에 하나가 남이 잘되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갈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잘되게 돕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또 제가 지혜가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가심을 믿고 또 제가 오늘 기도할 때에 많은 분의 기도와 함께 이 따님에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갔음을 저는 믿습니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믿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